이명 불격 디프 선수 선발전. 이보다 더 즐거울 순 없다. 중마오고들과 함께하는 우정의 대결. 최후의 미션 달려가라 축구왕에 도전할 대표 선수를 선발하라. 과연 어떤 어린이가 최후의 미션에 도전하게 될까요? 개봉 박두. 찾아가는 로봇파워 로봇특공대. 지금부터는 이령분교를 대표해서 최후의 미션에 도전하게 될 대표 선수 선발전과 함께 하시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자신 있어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럼 1라운드입니다. 팡팡 출발이기! 이병분교 대표 선발전 제1라운드 펑펑 줄다리기. 양팀의 대표 선수 한 명이 로봇을 조정. 주어진 풍선을 모두 터뜨리면 승리하는 단체 미션. 나머지 선수들은 순차적으로 줄다리기 대결을 펼치면서 로봇을 조종하는 상대편 선수를 뿅망치로 방해해야 한다. 제2라운드로 진출할 팀은 과연 누가 될 것인가? 이병분교 대표 선발전 제1라운드 일정 대한대 민구. 로봇의 미래를 책임진다 대헌. 열심히 해서 민국 팀을 꼭 이기겠습니다. 열심히 해서 상대 거를 막장하게 해줄 겁니다. 상대 덩치가 크지만 열심히 해서 꼭 이기겠습니다. 오늘의 민국은 바로 대헌. 꿈나무 로봇 영웅 민구. 저희가 꼭 결정해요. 꼭 이기겠습니다. 저희 팀의 힘을 보여주겠습니다. 자, 1라운드 팡팡 줄다리기. 그야말로 멀티게임입니다. 조종 실력은 물론이고요. 팀원 간의 화합과 전략 전술들이 모두 필요한 경기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풍선을 터뜨리는 조종자의 역할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반면에 상대 팀의 조종을 방해하는 팀워크와 전략이 정말 중요하겠습니다. 네, 특별히 양 팀의 또 특공대원들이 함께 경기를 하기 때문에 경기가 더욱더 재미있어질 것 같은데요. 제한 시간 5분 안에 5개의 풍선을 먼저 터뜨리는 팀이 승리를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양팀 준비됐나요? 네! 네, 우리 대한팀부터. 네, 화이팅! 대한! 화이팅! 그다지 뭐 준비를 한 것 같지는 않고요. 우리 민국팀은 준비됐어요? 이거요! 대한팀이 실수하는 그 짧은 찰나에 그렇죠. 아, 빠르게 준비가 됐어요.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팡팡 줄다리기 시작합니다! 자, 첫 번째 방해자들이 들어왔죠? 네, 대한팀 바쁜 어린이가 때려봤으면 꿈쩍다네요. 자, 침착하게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데요. 박지은 어린이가 덩치로 봤더니 엄청난 힘을 발휘할 것 같은데. 자, 상당히 유리한 점이 있죠? 아무래도 몸집이 크니까요. 네, 그렇지만 이지은 어린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어요. 자, 역시 우리 박지은 어린이를 막을 자가 없네요. 자, 세 번째 시작 드렸는데요. 마지막 풍선 터뜨린 디피씨. 네, 마지막 풍선이 다 들어왔어요. 특공장으로 들어갔습니다. 갑자기 방해자들은 자, 완전히 지금 유리하게 끌고 가고 있는데요. 아, 지은이가 편안하게 풍선을 터뜨리고 가고 있죠. 자, 마지막 풍선 방해를 해서 방해 덕분일까요? 로봇이 밖으로 떨어졌고 자, 그 사이에 아, 또 자, 이렇게 해서 대한팀과 미국팀의 대결, 대한팀 승리! 그래도 친구가 라운드에 올라갔으니까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후회는 없습니다. 대표 선발전 제1라운드 2경 로봇 대 파워! 불타는 로봇 열정 로봇 최고의 전성실로 꼭 이기겠습니다. 제 파워로 이기겠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이겨서 꼭 2라운드에 진출하고 싶어요. 로봇 이기는 세상에는 없다. 최후의 미션은 우리에게 맡겨라 파워. 꼭 성공해서 로봇을 받고 싶어요. 힘쓰는 건 자신 있어요. 화이팅. 팡팡 줄다리기, 이번에는 2조 경기와 함께 하시겠습니다. 2조 로봇팀과 파워팀이 맞붙습니다. 네, 여러분들 자신 있어요? 네!
네. 여기서 이기게 되면은 결승전에 진출하게 되니까 모두 파이팅 할게 바랄게요. 자, 우리 선수들 먼저 로봇팀부터 파이팅 준비됐나요? 로봇팀 파이팅! 일단은 로봇팀은 말이죠. 네. 일단 장동욱 대원보다 힘이 센 어린이가 한 친구가 보입니다. 우리 동욱 대원보다 훨씬 더 힘이 세 보여서 네. 굉장히 자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네. 이에 맞서는 파워팀! 파워! 제가 누구라고 굳이 꼽지는 않겠습니다만은 파워팀에도 만만치 않은 친구가 한 친구가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치열한 대결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2조 경기 로봇팀과 파워팀의 경기 시작합니다. 자, 역시 팀의 에이스가 초반에 수입이 됐죠. 파워팀 에이스는 좋아요. 네, 파워팀 한 손도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자, 다리 사이에 지금 굉장히 민망한 부위에 지금 줄이 끼어주세요. 말 못할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데 자, 들어가긴 들어갔어요. 네, 다음번 주전에도 들어갔습니다. 자, 지금 열심히 땡기는데 역시 저의 예상이 틀리지 않고 대단한 재력을 보여주고 있는데 만만치 않아요. 네, 다음 주전 또 들어갔습니다. 자, 지금 양 팀 모두 풍선은 4개씩 네. 남았어요. 자, 3개가 남았어요. 마지막에 힘이 없어진 가운데 자, 지금 로봇팀이 풍선 2개 남았습니다. 지금 근소하게 앞서고 있고요. 주민이는 정말 편하게 풍선을 터뜨리고 있어요. 자, 파워팀도 풍선 2개 남았거든요. 자, 양팀의 총력전. 네, 맞습니다. 총력전. 하나씩 남았습니다. 마지막 풍선 누가 먼저. 파워팀의 대결! 로봇팀이 승리를 가져가면서 2라운드에 진출합니다! 이겼어요, 저한테. 저서 너무 아쉬워요. 이번에는 졌지만 다음에는 꼭 이기고 말 거야. 가진 게 잘할 수 있어요. 한 번 더요, 딱 한 번만. 누구나 사랑하는 매력적인 내가 한 여자를 찍었지. 아름다운 그녀 모습 너무나 섹시해. 얼굴도 샤방샤방, 몸매도 샤방샤방, 모든 것이 로봇파워 로봇 특공대 내일 있게 될 최후의 미션에 도전하게 될 대표 선수 선발전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제2라운드 사실상 결승전이죠. 네, 2라운드까지밖에 없으니까 결승전이죠. 네, 네 2라운드는요 흔드는 듯 비트비트 이병준교 대차 선발전 제2라운드 흔드는 듯 비트비트 제1라운드에서 승리한 두 팀이 펼치는 최후의 대결. 선수들은 움직이는 천막에서 로봇을 컨트롤해야 한다. 상대편 선수들의 방해를 극복하고 먼저 풍선을 터뜨리면 승리하며 세 번 먼저 승리하는 팀이 칠북초등학교 이병군교 대표 선수로 선발된다. 얘들아, 힘내! 아짱! 이병군교 대표 선발전 제2라운드 해안대 로봇! 꿈을 향해 달려라! 대학! 칠북초등학교의 힘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구와 세상 대안이 왔다! 승리를 향해 날아라, 로봇! 저희가 덩치가 크니까 힘으로 밀어붙이겠습니다. 열심히 흔들어서 상대방을 정신없게 하겠습니다. 로봇팀의 파워를 보여주라! 2라운드 흔들흔들 비틀비틀. 자, 양 팀의 한 명의 선수가 천막에 올라가 있으면요. 상대팀 4명의 선수가 흔들면서 방해를 하면 되는 경기입니다. 네, 이 어려운 난관을 잘 이겨내시고요. 천막에 올라가 있는 선수들은 빨리 풍선을 터뜨려야 되겠습니다. 네, 역시 또 상당히 힘이 필요한 경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유리해 보이는 팀이 세로레를 보입니다. 아, 우리 두 친구가 상당히 건장한데 뭐 길고 짧은 건 대봐야 되겠죠? 경기 시작합니다. 자, 엄청나요, 완전히 떠 있어요. 자, 지금 우주 안드로메다로 갑니다. 자. 첫 경기에서 대한팀의 한동민 군이 기분 좋게 승리를 거두면서 대한팀이 1-0으로 앞서고 있는 가운데 두 번째 경기를 함께 하셔야죠. 네. 네, 두 번째 주자에는 대한팀의 네. 구성.